진짜 1년 안에 저거 팔수 있나? 난 1년 안에 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태양바람입니다. 오늘은 바람도 없고 태양만 이렇게 따뜻하게 비치네요. 오늘 제가 나온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35-38 대지 194평. 여기가 이제 전철이 지나가잖아요. 이 역이 가는 역이에요. 초역세권입니다. 이 땅이니까요. 여기가 2종 주거지역인데 건폐율은 2종이면 60%죠. 용적률은 250, 예, 250 정도 나오겠죠. 물론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. 시도마다 틀리기 때문에 약간. 그런데 문제는 뭐, 문제가 있어요. 뭐냐면 땅이 여기 서 있는데 요 가운데 땅이 빠진 거예요. 요 가운데 땅. 요 가운데 땅이 요 3층 집이 가운데 땅입니다. 예, 건축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.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집들이, 이 나온 집들이 저쪽 끝에도 붙었죠. 저쪽 끝에도 붙었고. 간단하죠, 여러분. 배웠으니까. 지료 청구를 해야 되겠죠. 이게 지금 감정가가 17억 4천인데, 지금 최저가는 8억 5천 3백이거든요. 그러면 지료 평가를 할 땐 다시 감정을 해야 돼요. 아마 17억 이상 나오겠죠. 그거 가지고 지료 청구를 해서 지료를 못 내게 되면 당연히 철거하는 거 아시죠?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단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 안 나온 땅입니다. 다행히 안 나온 땅이 8억에 부동산에 매매하려고 내놨다고 해요. 8억을 계산해 보거나 조금 빚을 한다고 할 때 8억이라고 보면 이 평수를 대비해 보니까 1,500만 원 나와요. 평당 한 1,300 정도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. 두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땅값과 이 땅값을 합산했을 때 합계가 약 600에서 650만 원 나옵니다. 여기 시세를 물어보니까 부동산에서 한 900쯤 간다고 해요. 900. 그 정도의 차액을 우리가 내고 철거 비용은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됩니다.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상 원고가 해야 될 것이다. 그럴 때 철거 비용을 따져보니까 약 100평 정도나 110평 정도의 건물이 들어갔어요. 다행히 1층이기 때문에 면적 내기가 좀 간단하죠. 이거는 제가 볼 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철거 비용이 추정됩니다. 어떻게 아냐고요? 경험이에요, 경험. 몇 번 철거하다 보니까 철거 업자들이 다 틀리지만 최근에 수원 오목천동 건물을 제가 철거해 봤거든요. 그때 그게 3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. 이것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입찰에서 1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1등. 1등하는 비결은 뭐예요? 많이 쓰는 겁니다. 왜냐하면 좀 덜 남기는 게 낫죠. 1등 해야죠. 물건이 좋다, 괜찮다, 돈이 된다 그러면 조금 그런 데서 넉넉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. 넉넉화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많이 쓴다는 거야, 생각보다. 그 넉넉화되는 그 한계를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? 다음에 또 사무실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다행히 1등을 했습니다. 11억 6,700을 썼네요. 보이시죠? 이렇게 11억 6,700. 2등이 전화해서 알아봤는데 11억 3,600이라나 이렇게 썼대요. 그래서 2등하고 차이는 3,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6명이 모두 응찰했죠. 그런데 앞으로는 2등 가격 같은 거 안 물어봐도 돼요. 우리는 소신을 갖고 쓰는 건데 이 소신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격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. 이게 지금 모양이 이렇게 좀 안 좋잖아요. 모양이 안 좋은 자체로 하면 900 정도에 팔아주겠다는 부동산에 마지막 얘기를 들었어. 그 나는 그냥 850만 잡았어. 850만 잡고 나는 600을 쓴 거거든, 정확하게 거의. 600을 써 250만 남기면 된다는 거야. 850을 얘기할 때 나는 뭐냐면 상대가 명도를 해라. 이 조건으로 850을 얘기한 거거든. 그럼 저거는 지료를 청구해서 지료를 2회 이상 안 낼 때 철거가 되는 거야. 그걸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싸우겠다면 시간이 좀 가는 거지. 시간적인 마이너스를 또 염두에 둬야 돼. 그렇게 봤을 때는 가운데 땅을 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. 1,500을 달리는 거야, 평당. 즉 8억이야. 그럼 우리가 쓴 11억 6,700 플러스 8억 하면 19억 6,700이 되거든. 평수를 합하면 딱 250평이 나와. 우리 땅 194.5평 플러스 여기 53평 이렇게 하면 딱 250평이 나온단 말이야. 그럼 저 땅은 얼마 팔아주겠지? 1,100을 받아주겠다는 거야. 그래서 1,000만 또 생각했어. 처음 생각하니까 25억이잖아. 우리가 투자한 돈은 앞에 그 8억을 다 주고 샀다 하더라도 19억 6,700이란 말이야. 그러면
25억에서 빼면은 한 5억, 한 3천 정도, 3,300 정도 남잖아. 그걸 아주 그렇게 보고 난 들어간 거야, 다이트하게. 그러니까 이등도 막 바짝 따라왔잖아. 지금 내가 말한 게 투자의 정석이야. 투자의 냉정함이고. 그래서 그런 걸 따져서 썼을 때 뭐 2등이 얼마를 썼다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지. 떨어져도 마찬가지야. 떨어지면 마음속으로 아 5억 3천 정도 남긴다는 게 좀 너무 과한 욕심을 냈나? 그 마음에 반성할 뿐이지 다른 게 없잖아. 내가 이겨도 상대하고 뭐 2억 차이가 났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. 그래도 투자의 정석대로 분석을 해서 했다면 2등 꼭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거야. 많이 차이가 났든 말든. 네. 오늘의 핵심은 이제 그거라고 보는데 지적도 없나? 지적도 없나? 그러니까 집을 얘를 빼고 준다면 여기다 이렇게 한 채를 줘야 되겠지. 여기다 한 채 줘야 되겠고 이렇게. 어차피 60%니까 이만큼 아담을 쓸 수밖에 없는. 그게 좀 못생겼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.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차피 주차장. 그러니까 못생겼어도 큰 문제는 없다. 왜? 권표율이 60%이기 때문에 넓은 쪽에다만 지면 되는 거지. 이쪽에도 지면 되는 거지. 다만 향은 이건 좋은데 이 향이 동양과 서양으로 창문이 날 수 있다.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요새 빌라들은 평지에 있는 것들은 상관을 안 합니다. 별로. 이것만 따로 해서 850에 팔아서 5억을 남기는 거나 이걸 사서 남기는 거나 이득은 거의 비슷해요. 그럼 난 차라리 안 사고도 더 좋다. 왜? 금액이 더 투자 안 되니까. 그런데 이걸 이렇게 되는 게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으니까 사는 것도 생각해 보는데 1,500을 다질 마음은 없다. 한 1,300 정도 되겠다. 만약에 우리 건물이 올라가, 다 올라갔어. 이게 오히려 알바 길이를 한 게 아니라 알바 길이 당하게 됩니다. 그냥 짓고 나면. 그다음부터 1,500, 그냥 1,300도 못 받죠. 이분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. 설득을 우리가 지금 할 거니까. 안 되면 빼놓고 짓는 거야.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빼놓고 이제 팔았다고 볼 때 지금 뭐 부동산에 바로 토요일날 금요일에 연락을 해보니까 바로 작자 마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계산을 해보면 지금 11억 6,700을 썼어요. 거기서 55%의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 약 우리가 5억 정도를 대출 투자를 하게 됩니다. 거기서 이제 그 6억을 대출을 빌렸으니까 6억에 대한 이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. 3% 3.5% 왜냐하면 이거는 좀 특수 물건입니다. 물건이 있잖아요. 집 같은 거 무거웠든 아니든 무거워도 아니에요. 얼마예요? 3,95 내야 되잖아요. 이자를. 얼마가 됩니까? 몇 프로 장사가 되는 거예요? 70%의 그 소득이 있는 거죠. 이런 거 나중에 궁금할 거야. 우리 시청자들은. 진짜 1년 안에 저거 팔 수 있나? 난 1년 안에 팔 겁니다. 자신 있어요? 이미 다 그 조사가 중요한 거야. 조사할 때 괜히 뭐 정을, 조사에 정을 남긴다거나 또는 조사에서 욕심을 갖고 있다거나 이게 안 되는 거야. 정도 주지 말고 욕심 내면 안 돼. 딱 계산대로 해서 하는 거야. 이게 조금 특수 물건이다 보니까 대출 문제도 그렇고 팔 때 골치가 아플 것 같기도 해서 이 사람들이 잘 못 쓴단 말이야.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뭐야? 경험이야. 아 이런 건 이 정도 풀리더라. 그 영상에서 1등의 비결을 많이 쓰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많이 쓴다는 의미가 뭐냐면 욕심 내지 말아요. 욕심내지 않고 쓰면 그게 많이 쓰는 거야.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사람은 이런 거 써. 설마 이렇게 물건이 좀 복잡한데 사람들이 들어올까? 참 어려운 생각이지. 여기 선수들 많아, 대한민국에.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많다고,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. 대출? 이런 거 대출 안 나오는데? 대출 뽑을 줄 알아. 왜냐하면 이 대출도 정식 건물이고 막 그러면 좀 더 어려워. 가보면 알파자, 판자집 같이 되겠잖아. 이런 것들은 은행에서 조금 마음 편하게 생각해. 그러니까 나만 알고 남들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조금 써서 먹으려고 하는 그게 욕심이야. 난 그런 거에 비해서 욕심을 안 내고 정확하게 쓰겠다. 그게 많이 쓴다는 의미지. 쓸 것만큼 다 쓰겠다. 조금 남기겠다. 5억 3천만. 그리고 대출 받으면 사실 내 돈은 5억밖에 들어간 게 없으니까 아까 같은 70%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니야. 5억 들어가서 5억 남은 거 아니야. 그래서 많이 쓴다는 의미는 욕심내지 마라. 나만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. 세상이 다 알고 있다.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. 그래도 뭐 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. 근데 초지일간 내가 하는 건 될 때도 꽤 많더라. 또 1등 할 때 그 내가 유튜브로 한 말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잖아. 오히려 더 많이 지켜질 때가 있어. 70%가 80% 될 때도 있고. 그런 것이
성공의 비결이 될 것이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재밌게 좀 맛있게 좀 만들어. 네. 이런 거 좀 주관을 써야 되나.